이제 2023학년도 수능문학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의 가장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강의의 1위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출제 경향에 맞는 새로운 교재와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3개년간의 수능문학의 출제 경향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융합형 문학 독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융합적인 문학 복합 체제에 관한 독해 실력이 없으면 문학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출제가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풀이식의 단순한 스킬 중심의 공부법으로서는 문학 융합 복합 체제가 요구하고 있는 문학 독해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적용 문제를 풀어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접근법하고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를 알려주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문학 출제에는 굉장한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연히 기출문제 풀이에 너무 강한 집착을 보인다거나 사설모의고사 또는 개별 작품 중심에 너무 주제별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간다면 그것은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 수능문학 출제 경향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제가 커리큘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2023학년도 새로운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요. 우선 제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수능문학의 상위권 필수 코스로 제가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위권이라는 말 속에는요, 상위권을 지향하는 학생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폭넓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출제 논리를 꿰뚫는 핵심 강의라고 하는 멘트로 오르비 클래스에도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문학을 전공해온 문학 전공자의 가장 전문적인 연구와 가장 그동안 검증된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춘 정선된 교재로 다가가겠다.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먼저 제 커리큘럼은 3개의 파트인데요. 가장 먼저 듣는 파트가 기본 필수 문학 강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분야별, 뭐 고전시가라든가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는 융합형, 이른바 문학 독해 실력을 키워주는 파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파트3는요, 수능 문학 만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실전 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적중 특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파트2에 속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1, 가장 먼저 듣는 기본 필수 문학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강의로는 망상 없이 문학 언어 읽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요,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 특히 이 언어를 읽을 때 막 망상이 막 심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잡생각이라든가 어떤 불안감, 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잡념이 많이 떠오르는 학생들이나 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강으로 완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한 회당 60분 정도고요. 망상을 이해하면 문학 언어가 보인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학 언어를 읽는 집중력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언어의 눈길 하나하나를 두면서 오로지 있는 그대로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을 때 불안이나 잡생각이 많은 학생들은 필수 강의로 강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언어를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강의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들어라. 이렇게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학 있잖아요. 숫자보다도 망상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영역이 언어예요. 왜냐면은 이 언어 속에는요, 과거 기억의 경험이 묻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거 추측이나 상상이 한꺼번에 언어를 읽으면서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라든가 망상을 줄이고 주의 집중된 상태를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굉장히 학습에서의 가장 필수 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 뭐 잘해야지 하는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주의 집중이 될 수 있게끔 망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 망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만이
집중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주체 찾기, 대상 찾기, 그리고 수식어라든가 서술어에 눈길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서 조건 찾기, 원인과 결과라든가 선후관계라든가 포함관계 있죠. 필요충분 조건이나 유일단독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확립시켜주는 강의가 바로 망상 없이 문학 언어 읽기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의 기본 형식이 있거든요. 전제, 근거, 판단. 이 전제, 근거, 판단이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은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강남 대상학원이나 메가스터디를 거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문학뿐만 아니라 언어로 된 비문학, 모든 뭐 화법, 문법 할 것 없이 모든 언어에 일관된 세계의 논리적인 개념 틀은 익혀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전제라는 것도 뭐 생략된 전제도 있고요. 나와 있는 전제도 있고 숨겨진 전제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문학을 하려면 전제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 언어적 의미의 핵심을 이루는 게 전제입니다. 그 직접적인 근거 그리고 판단, 이 세 개를 반드시 익혀야 되는 코스가 바로 망상 없이 문학 언어 읽기라는 이 강의예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논리의 가장 최상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의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자세히 해놓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 말고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고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말하자면 문학에 있어서의 추론 형식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감상에 있어서의 허용의 논리를 굉장히 명쾌하게 제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감상할 수, 어느 선까지 주관적인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은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주를 제가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필수적인 코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망상 없이 문학 언어 읽기라고 하는 기본 강의의 컨셉이에요. 자, 그리고 기본 필수 강의 중에 두 번째는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 입시계에서 가장 최초로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그리고 교재로, 강의로 가장 먼저 접근하고 지금까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고전적인 책이고 강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에서 출판되고 있고요. 이 교재를 사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원 문학 개념과 원리의 핵심 강의이기 때문에 문학의 기초 실력이 좀 약하거나 알고 있지만 약간 헷갈리는 구석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의를 필수적으로 듣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크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6강으로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요. 회당 45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문학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만점을 맞고 싶은 학생들은 수능 만점 코스의 필수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하시고 출제하는 그 출제진들이 즐겨 사용하는, 매년 출제하는 문학 개념어들, 그리고 그 원리를 명쾌하게 해설하고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현대시나 소설, 고전 같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알지 않아도 하나의 어떤 거시적인 원리와 개념적인 틀 속에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능 문학 선지들의 개념과 원리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훈련할 수가 있고요. 매년 출제되는 문학의 원리적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파편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원리적인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딱 듣게 되면은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졌던 여러 파편적인 개념들이 하나의 원리 속에서 쫙 꿰뚫어지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뭐 풍경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도 내면 풍경, 바깥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수능의 역사까지를 다 조망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생동감이나 생명력,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선지의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서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이런 그 거시적인 원리와 개념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의 기본 실력을 키운다거나 거시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학을 너무 문제풀이식으로 스킬적인 것의 강조로 인한 흔들림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 이 강좌가 완강이 됐긴 했지만 소설 파트를 조금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를 거치면서 제 이 교재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계속 슬림화되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비상 출판사에서는 소설 부문에 대한 이론과 실전 문제의 풀이가 굉장히 소략하고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 교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강의 내용에 포함됐었던 소설 파트를 조금 더 보강해서 보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 분야별 필수 문학 기본 강의인데요. 첫 번째는 EBS 필수 고전 시간대 7강으로 완강된 상태고요. 회당 40분으로 돼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연시조, 평시조, 사설시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거든요. 한 20편 정도가 여기 강의 안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EBS 외 지문의 고전 시가가 복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탄공가가 나왔지만 올해 EBS에 안 나온 위백규의 농가라고 하는 연시조가 이렇게 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을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참조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EBS 필수 작품들도 보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야별 문학 기본 강좌 중에 두 번째인데요. 요게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강좌고요. 이게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해낸 문학 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2023년 최근 출제 문학 복합 제재고요. 문학의 융합 독해의 핵심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요. 지금의 문학 출제가 단독 작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현대시가 현대시만 나오지 않잖아요. 올해도 현대시 두 편에다가 고전 수필이 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전 독해가 필요한 파트가 고전 수필인데 이 고전 수필을 읽어내는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고전 시가도 고전 시가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복합 제재에 대한 독법이 가장 요구가 되고 있다. 이게 최근 수능 문학 출제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학 복합 제재, 제 용어로 융합형 문학 독해의 출제 경향은 이미 3개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21학년도에 월서는 16경가가 고전 수필 5천하고 출제가 됐고요. 2022학년도에 가사 3인곡이 시조, 신음의 시조하고 고수필 옛집 정성초당이라는 수필하고 3개 분야가 복합 제재로 융합적인 문학 독해가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문제로 집중 출제가 됐거든요. 올해는 급기야 두 편의 현대시에다가 고전 수필을 엮어놨고요. 고전 시가도 한 편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공가하고 농가가 엮여졌잖아요. 이것은 지금의 문학 출제는 복합 제재의 자유로운 융합과 독해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복합 지문은 5, 6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세 문제가 지문과 지문을 걸쳐서 출제하는 융합 적인 독해 문제 출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문학 독해법, 특히 대응과 적용에 대한 문제 풀이법이나 독해력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단독 작품 중심의 어떤 지식을 정리한다거나 작품을 단독으로 정리한다거나 뭐 줄거리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공부법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트 3, 수능 만점 실전 필수 코스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출 수능 문학이 놓친 출제의 논리라는 강의고요. 최근 5개년 기출 문학 출제 핵심 강의입니다. 이미 9강으로 이미 나와 있고요. 해당 60분 정도로 제가 계속 보충해서 업로드하는 강의입니다. 필수 강의죠. 평가원에서는 수능 문학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능 문학의 해설지는 전부 다 사적으로 다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만한 해설지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그리고 직접 강의한 노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학 개념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어휘, 그리고 출제의 논리, 배경, 출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강의로는요, 2021, 2022, 2023년 9편까지를 완벽하게 해설 정리하고 그 강의 노트까지 다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이 강의 내용에는요, 각 제시문의 읽는 법, 그리고 정답의 근거, 오답의 이유, 필수 개념, 어휘 정리까지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공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강의 들으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3의 실전 문제풀이 강좌로는요, 6평 대비 EBS 문학 핵심 정리 특강이 5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 5강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나오는 EBS 적중 작품 정리로 되어 있고요. LSK식 문학 하프 모의고사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제 강의 계획과 새로운 시도는요, 문학의 가장 전문적이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LSK 하프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일입니다. 이 강의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 3 강좌로는 2023 수능문학 찍기 특강 총정리입니다. 10월달이기 때문에 5강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야말로 EBS 수특수환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핵심적인 작품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전 문제로 연결시켜서 문제풀이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고 공부하면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 이미 최종 출제 작품 정리가 이루어지고요. 출제의 논리에 따른 문제풀이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LSK 하프 문학 모의고사 배부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문학의 전문적인 연구와 강의의 1위 대명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서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학의 출제 논리에 가장 적합한 교재와 강의를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새해 출제 경향에 맞춘 가장 정산된 콘텐츠로 여러분의 문학 실력을 탄탄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학년도 수능문학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3개년간 새로운 문학 출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학 복합 제재, 융합형 문학 독해 강의에 대한 OT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